아, 경찰 양반. 네, 할머니. 여기 한 아파트라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요? 네, 우리 아들 내 집인데 못 찾겠어가지고. 그럼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네. 쭉 가시다 좌회전하시면 사거리가 하나 나와요. 아니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여보세요. 아우, 수고하십니다. 참수리 파티에서 무궁화 순경입니다. 술 드셨어요? 귀엽네. 내리세요. 웃기지 마. 나 빨리 가야 돼. 지금 음주운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리시라고요. 당장 내리시라고요. 내리세요! 아, 나오라고! 당장 내리세요! 아, 진짜! 오빠 바빠! 나와! 내리세요! 아, 진짜! 시동 끄세요. 어? 아. 시동 꺼! 무승경, 가서 음주 측정기 가져와. 뭐해? 아, 저, 아. 너 정말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그래서 사고 나면 그땐 어쩔 건데? 그 자식이 차로 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럼 그냥 둬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요? 그대로 음주운전자를 길에다 풀어놓으라고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난 그런 사람 절대 그냥 가게 못 둬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네,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일 같이 하고 싶다고? 아니, 안 되겠어. 팀장님, 음주운전자만 보고도 이러는데 네가 전박이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어?